경도인지 장애 무조건 치매로 진행된다. 무조건이라는 표현이 좀 걸리긴 하는데 어떻습니까? 오해입니까 진실입니까? 오해입니다. 틀렸군요. 네. 네, 어떤 이유에서요? 경도인지 장애가 물론 정상에 비해서 치매로 진행될 확률은 좀 높은데요. 일부는 정상이나 이제 경도인지 장애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 일부 한 20-30%에서만 치매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무조건 치매로 진행된다는 아닙니다. 자, 다음입니다. 치매가 아니므로 관리가 필요 없다. 좀 네. 사실 오해에 가까운 표현이거든요. 그쵸. 어떻습니까? 네, 아니죠. 치매가 아니므로 관리가 더욱 필요하겠죠. 사실 이제 정상에서 경도인지장애까지 가는 동안이 한 20-30년 정도 걸린다고 우리가 이제 연구상에서 나타나는데 네. 그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치매로 갈 수도 있고 더 이제 악화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뇌 관리를 굉장히 잘 해주셔야 됩니다. 다음입니다. 경도인지장애와 건망증은 비슷하다. 요거는 그런 것 같아요. 정말 비슷하지 네.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. 네, 비슷하기는 하지만 네. 이제 다른 질환이고요. 오해군요. 네, 오해입니다. 네. 우리가 이제 완전히 젊었을 때 정상인 뇌에서 그냥 이제 깜빡깜빡 하는 정도의 건망증, 그리고 이제 누가 봐도 좀 기억력이 떨어지는 주관적 인지장애나 경도인지장애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. 경도인지장애의 초기 증상은 건망증으로 오는 경우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건망증이라고 할 때는 정상에서도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경도인지장애라는 질병명과는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. 경도인지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수칙이 따로 있습니까? 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이제 한 대여섯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이제 드시는 거, 식습관. 우리가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 야채나 생선이나 이제 오메가3가 풍부한 여러 가지 이제 기름 같은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식단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수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우리가 잠을 자면서 이런 뇌 노폐물들이 잘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수면 이제 위생을 잘 지켜주셔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. 운동이라고 할 때는 그냥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운동을 하루에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지 뇌세포가 새로 생성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뇌를 많이 쓰는 습관들이 또 중요하거든요. 이렇게 그 나이 드셨다고 해서 집에서 그냥 TV만 보고 수동적인 생활만 하시지 마시고 항상 새로운 거 배우시고 새로운 도전을 하시면서 이제 주변 사회생활을 하시고 사람들과도 좀 어울리는 그런 생활을 하시는 게 늘 좋습니다. 더 건강한 내일 쿠키 건강 TV.